서울 장애인 콜택시 이용 방법 민트TV와 함께 알아볼까요? 장애인 콜택시란 휠체어를 탄 상태로 탑승이 가능한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승합차 또는 바우처 택시를 운행하여 교통약자분들께 이동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울 장애인 콜택시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장애인 콜택시는 교통약자법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이용 대상, 이용 방법 등 운영 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 장애인 콜택시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먼저 가입이 필요한데요. 장애인 콜택시 콜센터 1588-4388 또는 장애인 콜택시 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이용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서 제출까지 완료하셨다면 바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시 차량 콜 접수를 해야 합니다. 콜 접수는 문자 접수,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접수, 모바일 앱 접수 총 3가지 방법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자 접수 방법 1588-4388 콜센터로 지역번호 02를 빼고 문자를 발송해 주세요. 필수 기재 사항인 고객 성명, 출발지, 목적지, 휠체어 사용 여부 등을 입력하여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콜센터에서 접수되었다는 단문이 발송됩니다. 홈페이지 접수 방법 서울시설공단 장애인 콜택시 홈페이지에서 가입을 하신 후 접수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1588-4388로 연락을 주시면 아이디 부여 조건인 이용 자격 및 장애 유형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입하셨다면 바로 콜, 전일 접수 중 원하는 서비스에 접수하기 버튼을 선택하신 후 출발지, 도착지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예약을 완료해주세요. 모바일 앱 접수 방법 서울 장애인 콜택시 모바일 앱은 스마트폰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설치 후 가입, 그리고 이용 대상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까지 완료하셨다면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출발지, 도착지 정보를 지도 위에 지정 후 콜 접수를 진행하면 자동으로 차량 연결 및 배차가 됩니다. 이용 시민에게는 차량 연결 정보 안내 메시지가 발송되고 운전자에게는 탑승자의 내비게이션 정보가 발송됩니다. 서울 장애인 콜택시 모바일 앱으로 보다 간편하게 활용해보세요. 민트병원을 찾으시는 환자분들처럼 정기적으로 콜 서비스 이용이 필요하신 경우 모바일 앱을 활용하면 보다 쉽게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 설정을 통해 바로콜 신청이 가능하고 최근 이용 내역에서도 바로콜 신청이 가능합니다. 메인 화면 하단의 정기콜 탭을 활용하여 손쉽게 등록 및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건강을 위한 첫걸음, 민트TV가 늘 함께하겠습니다.